네, 요즘 정말 기름 넣으러 주유소 가기가 무섭습니다. 기름값이 쉬지 않고 오르더니 평균 휘발유 가격이 1,600원대까지 넘어서며 2014년 말 이후 최고 가격을 경신했습니다. 향후 국제 유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. 최은정 기자입니다. 서울의 한 주유소.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무려 1,916원입니다. 국내 휘발유 값이 지난 4월부터 44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. 또 오르면은 많은 부담이 되죠. 세금을 낮추든지 해서라도 기름값을 조금 조정해 주는 게. 5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,590원. 2014년 말 이후 3년 반 만에 최고 시세입니다. 특히 주말 들어서는 1,600원 선까지 넘어섰습니다. 오늘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,691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90원이나 높았습니다. 경유 가격도 3년 반 만에 1,4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. 유가 급등세는 미국의 이란 제재로 국제 원유 가격이 오른 탓이 큽니다. 두바이유의 최근 시세는 배럴당 77달러 선. 시장에서는 80달러 돌파는 시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석유 수출국 기구 등 주요 산유국의 증산 검토 소식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. 오펙에서 다시 증산을 하겠다는 그런 보도 이후에 공급이 조금 더 원활해지면 가격이 조금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하지만 국제 유가와 국내 시세 사이에는 약 2주의 시차가 있는 데다 국내 기름값이 이미 강한 오름세를 타고 있어 소비자 체감 유가는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. TV조선 최윤정입니다.